뭔가 달라진 분위기. 앉아. 그렇지. 아, 잘했다. 착하다. 애기 앉아. 애기 앉아. 아유, 잘했어. 아유, 착하다. 이뻐, 이뻐, 이뻐. 꽁치가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가 되잖아요. 그 예민한 상태를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모녀사의 회복 2단계는 바로 산책. 이때 산책을 나가는 엄마 목에 꼭 필요한 게 있으니 바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요 방울이다. 아가에게 방울을 달아줘서 소리를 들리게끔 해주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꽁치가 짜쳐다니면 엄마에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그렇다.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꽁치의 단점을 역으로 이용하라. 낯선 곳으로 데리고 나가 꽁치로 하여금 스스로 엄마한테 의지를 하게 만든다는 것. 꽁치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애기한테 의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. 따라다니려고 그러고. 내친 김에 꽁치 줄을 슬쩍 놔봤다. 줄을 놨는데도 여전히 엄마 뒤를 잘 따라다니는 꽁치. 엄마가 가면 저도 가고. 잠깐 방향을 잃었다가도 엄마 방울 소리를 듣고 바로 엄마 뒤로 쪼르르. 엄마도 그런 딸이 싫지 않은 듯 앞에서 잘 이끌어주고 있다. 희망이 보여요. 꽁치가 아가한테 의지를 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요.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될 것 같아요.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. 사생결단. 모녀 전쟁으로 눈까지 잃은 살벌한 모녀 아가와 꽁치.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노력한다면 이제 아픈 시간은 안녕. 다시 다정했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죠. 조용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닭울음 소리. 녀석이 나타났다 하면 마을 사람 모두가 혼비백산. 꼬냥이! 아따 고마워! 지금까지 이렇게 난폭한 닭은 없었다. 주인도 몰라보는 아나무인의 묻지마 공격을 퍼붓는 닭 꼬꼬.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 꼬꼬의 살벌한 일상이 지금 시작됩니다.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보성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애들이요. 좀 별나긴 별나죠. 뽀미야. 뽀미야. 얘네들이에요. 뽀미하고 꼬꼬. 제작진에게 소개해주려 다가가는 순간 오호,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돌진하는 닭 꼬꼬. 아이고, 통성명 좀 하려 했더니 시작부터 여간 까칠한 게 아니다. 아이고, 어찌나 놀라셨는지 도망치다 신발까지 벗겨졌네. 아이고 아이고, 아주머니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. 쫓겨. 아니 저기요, 이래서 오늘 안에 소개나 받을 수 있겠어요? 급기야, 옆에 있는 제작진한테까지 불똥이 튀기 시작했는데. 놀래라. 무쇼 무쇼 무쇼, 여기 뭐 땜시 온 것이오? 이 지금 누구를 걸어 찍는 것이오? 시방. 아니 몇 번 쪼아가지고 저를 쪼아가지고 무섭더라고요. 그 뒤부터는. 아니 밥 주시는 분이잖아요. 네, 밥 줘도 오직해 개 사랑이죠. 뭐라고요? 닭이 개를 사랑한다고요? 꼬꼬가 이렇게 공격적인 이유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요 녀석 꼬미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데. 근데 진짜 가만 지켜보니 꼬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. 꼬미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, 멈춰서면 멈춰서는 대로, 마치 그림자처럼 바짝 따라다니는 꼬꼬. 심지어 볼 일을 보는 그 순간도 예외는 없다. 이 정도면 지켜준다기보다는 거의 스토커 수준인 것 같은데? 놀라운 사랑의 힘은 느린 걸음도 날갯짓으로 극복하게 했으니 꼬미 따라 지구 끝, 아니 참 우주 끝까지라도 갈 기세다. 오메 불망 꼬미를 향한 마음을 혼신을 다해 표현하고 있는 꼬꼬. 이 애정을 넘어선 과도한 집착이 오늘의 과격한 꼬꼬를 만들었다는 것인데, 누군가 꼬미에게 다가가면 오호,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날려차기. 아니 시방, 누구한테 손을 대는 것이오? 당장 그저 못 줄까?
부리와